둘, 셋, 야! 여보. 여보. 그게 있잖아요. 컴퓨터를 한 대 더 사줘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갑자기 무슨 컴퓨터? 그게 있잖아요. 리아랑 요르가 컴퓨터로 서로 엄청 싸우는 거 있죠? 아무래도 한 대 더 사줘야 될 것 같아요. 에? 아 그냥 리아가 양보하면 되잖아. 오빠인데. 아니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. 아유 어떻게 한 대 더 사줘 우리 형편에. 그리고 컴퓨터 한 대 더 사주면 어? 둘이 게임밖에 더 하겠어? 듣고 보니 그렇네. 아 우리 남편이 참 현명해. 응? 사주지 말자고. 오빠 이제 내 차례야. 에이 무슨 소리야. 나 50분까지야. 아까는 40분까지라며. 10분 지났어. 비켜. 아 그러면 10분만 더 할게. 계속 왜 시간이 누냐고. 에이 메이플 만렙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. 진짜 동생인 네가 양보 좀 해라. 응. 진짜 뭐야 약속도 안 지키고. 아니 진짜 빡치게 하지 말고 그냥 양보하라고. 너 내일 하고 나 오늘만 할게. 진짜? 그냥 약속 안 지켰으니까 그냥 컴퓨터 끈다. 코드 뺀다. 컴퓨터 끄는 순간 네 목숨도 꺼지는 줄 알아. 엄마! 아유 시끄러 시끄러. 아유 왜 또 싸우고 있어 왜? 아니 오빠가 40분까지 하고 비켜준다고 했는데 어? 40분이 됐는데도 컴퓨터 안 시켜주잖아. 동생한테 양보 좀 해. 하, 진짜 엄마 저 사실 인터넷 강의 보고 있었다고요. 뭐? 응. 어? 아니 얘가 진짜 인강을 듣고 있었네? 아 요리야, 어? 오빠 오랜만에 공부 좀 하는데 네가 양보 좀 하렴. 오빠 공부 안 하고 있었다고. 아, 지금은 이제부터 하고 공부할 거야. 그래, 지금은 하고 있잖아. 리아야,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공부 열심히 해. 문 닫아줄게. 야, 엄마한테 일렀냐? 일렀다 어쩔래? 아, 진짜 컴퓨터 자리에 안 믿기면 코드 뽑는다고 했다. 진짜 코드 뽑으면 네 머리도 뽑아버릴 거야. 진짜 뽑을 거야. 난 몰라. 하나 둘 셋. 체콩. 야 이 개나리야! 너 맞았구나.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우리 예쁜 딸. 으이씨, 이 녀석이 오빠란 게 동생이나 때리고 말이야 컴퓨터 양보도 안 해. 이 녀석이 그냥 뒤통수를 빡. 야 너 동생 때렸어? 아빠 저도 맞았다고요. 그래? 아 너네 둘이 왜 싸운 건데? 컴퓨터 때문에 싸운 거지. 그러니까 어? 처음부터 사이좋게 한 번씩 나눠서 하면 되잖아. 응? 저 진짜 오늘 만렙 찍어야 된다고요. 그래서 양보는 못하겠다고?
아휴, 안 되겠네. 니네 둘 다 이제부터 만약 내 앞에서 또 싸우면 컴퓨터 그냥 손 뽑아가지고 그냥 내다 버릴 거야. 알았어? 알겠어요. 야 요루루, 그럼 나 조금만 더 할게. 아, 오빠 벌써 두 시간 했잖아. 이게 오빠한테. 리아야, 컴퓨터 갖다 버린다. 요루루, 너 해. 아싸!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. 우리 BTS 오빠들 덕질이나 해야지. 야, 딱 한 시간만 하고 비켜라. BTS 오빠 최고야! 아유. 아유, 다 했다. 아유, 빨래가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많았대? 여보, 내가 설거지 했어. 아유,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아니, 여보. 근데 아까 또 싸우고 있더라고, 리아랑 요루루가.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말했어. 둘이 컴퓨터로 싸우면 컴퓨터 그냥 손 뽑아가지고 내다 버린다고 했더니 리아가 양보하던데? 아유, 잘했어요 여보. 이제 좀 안 싸우겠네요. 서로 양보하면서 컴퓨터 할 테니까. 그치. 아무리 생각해도 짜증나네. 오늘 만렙 찍고 레이드 할 생각이 신났었는데. 그런데 나 게임 좀 잘하는 것 같아. 후후, 얼굴도 잘생겼고 말이야. 후후. 요루루, 한 시간만 지나면 내 컴퓨터 차려니까 만렙을 한번 찍어볼까나. 어?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가네. 후후. 룰루랄라. 야, 요루루, 이제 비켜줘. 아, BTS 오빠들 완전 잘생긴 거 봐. 역시 직캠을 봐줘야 된다니까. 요루야,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좀 비켜주면 안 되겠니? 아이, 진짜 짜증나게 할래? 아까 오빠 두 시간 했으니까 군소리 말고 나도 두 시간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니, 비킬 생각은 있는 거야? 으악! 진짜 초등만 좀 볼래? 그럼 이따가, 10분 있다가 비켜줘. 안 되겠네. 호잉! 하에요! 타타타타타타타. 왜 안 되지? 타타. 전에 지라이몽한테 받은 초능력 선은 확실하구만. 아파. 정신이 좀 들지. 이제 이 컴퓨터는 내 거야. 알겠어? 엄마나 아빠한테 예를 들면 우리 둘 다 컴퓨터 못 하는 거 알지? 처신 잘하라고. 오케이. 가족 같은 동생이 내 컴퓨터에서 당장 나가. 이렇게는 못 살아. 난 오늘 만렙 찍어야 된단 말이야. 내 컴퓨터에서 당장 나가. 이 컴퓨터 중독자야. 선 넘네. 어때? 그런 초능력은 이제 이 아이언맨한테 통하지 않는다구. 어이 어이, 이 평범한 마인크래프트 가족 사은기에서 저런 게 갑자기 왜 나오냐고. 이 손으로 봐, 묵직한 아이언맨 슈트. 기나긴 몸매가 비파기 시간 지긋지듯 단차였다. 와라 요루루. 그래, 누가 컴퓨터 자리를 차지할 건지 싸워보자! 얘들아,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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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니네 아직도 컴퓨터로 싸우니? 컴퓨터를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. 마돌, 마돌, 대치 노노, 그건 안 돼요. 안 돼요, 그건, 그건 안 돼. 그럼 서로 안 싸우게 엄마가 공평히 해줄게, 알겠지? 컴퓨터를 반으로 나눠줄게. 어? 뉴 반으로 가르게! 자, 이제 공평해졌지? 모두가 행복하게 해피해피 해피나루. 컴퓨터를 반으로 나눴으니까 이제 안 싸울 거지? 그럼 재밌게 게임하렴 얘들아.